안녕하세요. 김오신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그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없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게 참 고약한 게 처음에 사서 쓸 때는 참 쌩쌩 잘 나가고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쓰다 보니까 점점 컴퓨터가 느려지더니 이제는 아예 한번 키면은 켜지는데 뭐 5분, 6분, 뭐 심지어는 뭐 10분도 걸리고 또 어떤 때는 켜지긴 켜졌는데 인터넷이 잘 안 켜지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안 넘어가거나 또 잘 작동하다가 또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뭐 몇 분, 뭐 몇십 분을 컴퓨터가 멈춰 있거나 이런 일이 왕왕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일 대부분 경험해 보셨죠? 자, 그게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컴퓨터를 쓰면서 쓸데없는, 뭐 예전에는 쓸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자꾸 켜지고 그게 가동되면서 메모리를 잡아먹고 속도를 늦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그런 상황들이 속에서 벌어지면서 컴퓨터가 점점 늦어지고 거의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를 한꺼번에 싹 다 없애버리고 처음에 샀을 때처럼 컴퓨터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초기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영체계 윈도우를 새로 까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에 윈도우를 새로 까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또 잘못되면 아주 골탕 먹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초기화 해봐라 라고 쉽게 얘기를 못 꺼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새로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신세계죠. 윈도우 10,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정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과 그 다음에 데스크탑, 보통 이제 책상에 놓는 컴퓨터죠. 그 두 가지를 갖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하나는 정품이 깔려있는 시스템이었고 하나는 어둠의 버전이라고 하죠. 예, 그게 깔려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어쨌든 그 초기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노트북이 비싼 거 아니에요. 한 60만원짜리였죠. 그것도 그 제가 중고로 구입한 건데 구입해서 사용한 지 한 4, 5년 넘은 거예요. 상당히 구닥다리죠. 저사양의 제품인데 오래된 거야.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점점 켜지기도 힘들고 페이지 한번 넘어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프로그램 하나 깔려면 정말 환장하겠고 그래서 아 이제 이거 버리고 새로운 컴퓨터 뭐 싸구려 또 한 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그 초기화 과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니까 초기화로 들어가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딱 켜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그 컴퓨터의 성능이 처음에 5, 6년 전에 샀을 때의 그 속도, 그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 깜짝 놀랐죠. 혹시 저 노트북만의 얘기인가? 라고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집에 와서 이 오래된 PC 컴퓨터. 근데 어쨌든 그 컴퓨터도 요즘 되게 버벅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노트북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은 윈도우 10이 적용된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을 해서 거쳐서 그 초기화를 해보니까 방금 산 새 제품, 물론 고사양은 아니고요. 인터넷 정도 되는 그런 새 제품인 것처럼 아주 쌩쌩 잘 돌아가요. 뭐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뭐 깔아야 된다 그러고 착착착착 깔리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여러분들도 오래된 컴퓨터 때문에 끙끙 앓고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예, 초기화를 해서 쌩쌩한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기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래된 컴퓨터 자꾸 버벅거려서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초기화 해가지고서 새 생명을 불어넣고 빠른 컴퓨터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초기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건꼭 백업 해놓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에 USB들 굉장히 용량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서나 사진 정도는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작업 먼저 선행하시고 초기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 맨 왼쪽 하단에 시작을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 뜨는 것 중에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맨 밑에 있는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구라는 곳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PC 초기화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옵션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파일 유지, 또 하나는 모든 항목 제거인데 컴퓨터의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세팅이나 이런 걸 모두 지워도 괜찮다.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항목 제거가 가장 확실하고요. 기존에 있는 세팅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지키고 싶다. 그러면 내 파일 유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클라우드 다운로드하고 로컬 다시 설치라고 또 선택을 하게 하는데 현재 컴퓨터에 어떤 백업 파일이 들어 있으면 로컬 다시 설치를 선택하는 거고 아예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윈도우를 불러와서 설치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 PC가 초기화할 준비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설정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1%부터 100%까지 다운로드 중이라고 하는 숫자가 움직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이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다시 시작하게 되네요.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예, 여기 이제 가운데가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는 건 화면을 빨리 돌린 거예요.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죠. 자, 다시 꺼졌다가 또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마더보드가 아수스라서 아수스 화면이 떴네요. 잠깐. 자, 그다음에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역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뭔가 꺼졌다 켜지면서 이 PC를 초기화하는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또 1%부터 천천히 그 초기화하는 상태가 100%까지 변하는데 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지금 저는 빨리 돌려서 그렇지. 꽤 오래 걸려요. 특히 이 68%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서 숫자가 멈춰 있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또 숫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100%가 끝나면, 요렇게 또 다시 화면이, 바뀝니다. 자, 준비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설치 중으로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PC를 끄지 마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다시 꺼졌다가 켜지면서 창만 일단 뜨네요. 윈도우 창, 저 모양.
자,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아직도 설치가 사실은 끝나지 않은 거네요. 지금 현재 70%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88%가 꽤 오래 유지가 되네요. 자, 그러고서 다시 이제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면서 제 원래 컴퓨터의 화면, 원래 설정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켜지고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됐다. 그리고 또 몇 분 정도 걸린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거의 끝났다 라고 하면서 화면이 켜지는데, 예, 제 원래의 세팅 화면이 그대로 떴습니다. 참 반갑네요. 자, 그 이 세팅된 화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속도도 확실히 좋아졌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윈도우 뭐 예전 XP나 7이다 그러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만원, 2만원 되는 가격에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새로운 빠른 컴퓨터를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요즘에 윈도우 정품 새로 까는데 정품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시리얼 번호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원, 2만원이면 됩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윈도우 새로 하나 카피 받는데 10만원, 15만원이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가격 싸졌으니까 정품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이제는 기왕이면 정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을 해보셔서 구입하셔가지고 그 시리얼 번호만 넣으시면 정품으로 바뀌어요.